지금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도 그런데 특징은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는 기쁨이 없는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세계에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서나 음식점에서나 슈퍼마켓에서나 특별히 우리 작은 공간에 엘리베이터에서 얼굴을 다 쳐다보면 어쩌면 그렇게 무표정하고 그리고 굳어있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과 번민에 쌓여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 어쩌면 그렇게 딱 침묵을 지키는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목례를 조금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근데 대부분 다 굳어가지고 자기가 내릴 그 층수만 다 보고 있다가 딱 거기에 서면은 무조건 타고 내립니다. 심지어 기쁨이 충만해야 될 교회에서도 어둡고 굳고 무뚝뚝한 그런 표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언이 도시를 여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도시에 가게 됐는데 여기 교회가 어디 있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다가 누구한테 물어볼지 몰라서 경찰관이 서 있길래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경찰관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저 멀리 있는 좀 멀리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가까운 데 있는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있는데 왜 그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저보고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표정을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 저 멀리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있고 뭔가 즐겁고 행복한 표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불신자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쪽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교회를 제가 가르쳐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르쳐서 기쁨의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의 복음은 기쁨의 소식 곧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이 때문에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말은 기쁨, 사랑, 소망으로 신약 성서는 기쁨을 전하라고 나온 책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적인 행복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 원하는 물질이나 명예 등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란 말의 원은 바로 헬라에서 카라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의대, 카리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선물,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 바로 이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서 얻어지는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참된 기쁨은 환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체험해본 사람들만 압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지? 왜 내가 이런 상황에 그래도 왜 기쁘지?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자기가 기뻐하면서도 내가 더러운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안에서 기쁨이 샘같이 솟아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거는 체험해본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해본 사람들이 아는 것이지 아무리 말을 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기쁩니다.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기쁩니다. 기쁘다 기쁘다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저런 상황에 기뻐하다니 도는 것 아니야? 어떻게 저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런 기쁨을 체험해 보셨지요? 오늘도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냥 그야말로 정말 마음이 절망적입니다. 아, 예수만 안 믿으면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으시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죠. 힘들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안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아, 정말 이 인생을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갑자기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두운 기류가 다 물러가고 먹구름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때는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속단하는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본태 유대는 딱 100만 명 정도였고 해외교포, 유대를 떠난 해외교포 디아스포라는 200만에서 4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본토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죠. 스테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조국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그네는 항상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언젠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그네죠. 북한에서 이산가족들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살면서 항상 마음속에 뭡니까? 죽기 전에 내 고향 산천을 찾아가서 내 그리던 부모 형제를 만나고 내가 그곳에 한번 가보겠다 늘 생각하고, 그리고 꿈꾸며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대부분은 마지막으로 눈을 이 땅에서 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들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종착역인 줄 알고 삽니다. 그 끝이 어딘 줄 모르고 삽니다만은, 그리고 목적지도 없습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살다가 마지막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죽을 때도 눈을 감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면서 갑니다. 또한 그 가족들하고 이별한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하니까 절망 가운데 통곡을 하며 슬퍼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봅니다. 나그네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며 여러 가지 시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고 목표가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나그네 삶이 그렇다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험을 당하고 더 많은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더 많은 아픔과 피해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세상과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이 고달픔이 나그네 생활에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또 가족과 이별로,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그런 문제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럴 때, 시련을 겪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처럼 고난을 당한 우리들에게 그 시련을 기쁨으로 받으라.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까? 아, 예수를 믿으면 기뻐야지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다가도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삶을 축복을 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연나는 조금 주시고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서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나서 많이 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을 합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도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기쁨으로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정말 수많은 성경에 예수님 시대 그 이후의 사람들도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소망을 가져라, 그럴수록 시련의 때 기쁨을 가지라고 그들은 우리를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것 같은 힘든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고난의 날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정말 여러분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때 기쁨이 오고,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말씀, 바울이 말한 말씀은 다 간증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어디서 듣고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책에서 읽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체험해보고 많은 고난을 겪어보고 나오는 신앙의 간증이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기초에만 가치관을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바탕에서 가치관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시간부터 참으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 속에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또 열매로 주신다,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기쁨 중에 살아가고 있지, 누가 찌그리고 웅그리고 정말 한숨 쉬면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가지려면 기쁨을 가질 만한 그 모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기쁨을 참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기로 축복하기로 우리는 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의지적인 것보다는 기쁨이라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마음 먹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대로 기쁜 생활을 하려면 아, 나 돈이 생겼으니까 기뻐해야지, 아, 자식이 잘 되니까 기뻐해야지, 내가 슬플 일이 아니지, 아, 내가 복을 이렇게 많이 먹고 내가 왜 기뻐하지 않지? 라고 해서 그 기쁨이 오래갑니까? 기쁨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거기 때문에 또한 그런 기쁨을 가질 때 시련을 당해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어떨 때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떨 때 하늘로부터 저절로 기쁨이 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을 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아직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되지 않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이 올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심령에 기쁨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기쁨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 내 마음에 있을 기쁨이 없다, 뭔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저절로 급히 샘같이 솟아나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반석 같은 믿음.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르지만은 거기에 정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맞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심령으로 살면 강 같은 평화와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냐? 정말 내 영혼이 기뻤던 순간이 언제? 내 환경이 기쁘고 내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뻤을 때가 언제 있느냐? 그것은 제가 15살 때 처음으로 제가 삼각산에 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했던 때입니다. 내가 옆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뭣도 모르고 부목사님 따라서 올라갔다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제가 밤에 새도록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15살짜리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울고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부터 되는데 뒤집어지고 울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신앙까지도 내가 장로님 권사님 우리 어머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밤새도록 회개를 하더라고요. 부목사님 나한테 와서 이렇게 손을 얹더니 깜깜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 정말 딸인 건 모르고 너희 엄마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구나. 제가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엄마 아버지를 놓고 울고 기도하냐. 아니에요. 눈물이 나와서 울어요. 밤새도록 죄를 회개하고 그때 먹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때 너무 소리를 지르고 울어갖고 뭐 밤새도록 비가 소나비가 오는데 우산 다 집어던지고 밤새도록 오죽 홀랑졌게 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몸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성령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죠.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자고 있는 숙소에 가서 문을 쾅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랬더니 4시쯤 돼가지고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조금 이따 새벽 기도인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딸이 앞에 있거든요. 비는 맞고 머리는 홀랑 다졌고 그 다음에 몸은 불덩어리가 되어서 너 어디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산에서 기도하다 내려왔는데 엄마 회개해야 돼. 나도 회개했어. 엄마 회개. 저희 어머니 신학교 나오고 권사님 진짜 전도사님 회개해야 되니까 얘가 왜 이래? 나를 이 말을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하거든요. 엄마 내가 손에 전기가 와서 죽을 지경이야. 그때 전기가 막 은사를 받으니까 전기고 너 어디 갔다 오니? 산에서 기도하다 와. 그러니까 누가 데려갔는데 고모 부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언니들이랑 같이 갔다 왔지. 너 비 맞더니 감기 걸렸구나. 아스피린 먹어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외계를 했니?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산에 올라가서 언니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 거기 삼각산 그 평창도 그 개천이 따로 올라가니까 산 꼭대기에 물 내려오는 그 바로 근원이 뜨구만요. 샘 근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그 언니들하고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으면서 웃는데 남들이 보면 실성한 사람인 줄 알았을 겁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요. 내려오니까 학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얼굴이 아주 하얀 빛으로 바뀌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뭐 얼굴이 뭐 빛이 났대. 내려오니까 선생님이 어느 날 나를 불러요. 그러더니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라 갔더니 너 얼굴에 그렇게 분바르고 다니지 마. 네가 아직 그럴 때가 아니지 않니? 너의 아버님은 공부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어째서 너는 그 나이에 분을 바르고 다니니? 저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 전 로션도 안 바르는데.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하고 다닌 줄 알고 그런 소문이 쫙 퍼졌댔어요. 그때 그 기쁨 제가 참 살아오면서 그게 안 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파이프가 녹슬은 파이프가 완전히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그때 그 회개했던 그 마음, 회개 후에 주셨던 그 기쁨을 지금도 그냥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쁨은 주시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할 때 기쁨을 주시지만은 정말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면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중생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알고 있죠. 예숙성, 옛날에 그 모든 육성이 죽고, 옛 자아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옛날에 나쁜 습관이 다 죽고, 완전히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목표와 고난을 이해하는 시각과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아니다. 내가 이렇지만 고난은 질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모든 것을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마음이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집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주님의 뜻과 같아집니다. 거듭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니까, 세상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것이 실패요, 이것이 절망이라고 했던 상황이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너는 축복이야, 너는 축복이야, 그것이 은혜란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통하여 정말 세 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연설하는 지도자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망신이고 얼마나 사람들을 실망을 하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는 간질병이 있었다고 하고, 안질이 있었다고 하네. 간질병이라고 치자면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 물고 광대성에 넘어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태가 일어나겠습니까? 인력을 불러다가 아마 태워가지고 분당 서울병원으로 데려가겠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육신으로는 너는 찌르는 가시를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는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너는 영적 강한 영권을 받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더 많은 은사 능력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받고, 오히려 약할 때의 강함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머물게 하기며, 내가 오히려 이거 가시 때문에 온전해진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가시 때문에 또 기도하기도, 가시 때문에 게을러다가도 기도하게 되고, 가시 때문에 교만하다가도 회개하게 되고, 가시 때문에 잘 나가다가도 아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사람 살려놓고도 내가 거품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적인 하나님으로 주시는 영권을 받아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아홉 가지 성령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희락이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나무에 튼튼히 잘 붙어있고 성령의 나무와 연합된 가지가 되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쁨, 기쁨 주세요, 기쁨 주세요. 아, 나 이런 상황에 어두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를 구하시면 최고의 선물인 기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저절로 입이 벌어지고 환호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직장에 승진이 돼서 기분이 좋을 때, 아니면 생각밖에 큰 돈이 들어왔을 때에 입이 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겠습니까? 그러나 로또 복권이 당첨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여기 계신 분들의 조금은 주식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은 적을 체험하신 분들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좀 해보셨죠. 또 살이 찌신 분이 말이죠. 살을 빼려고 이제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막 그럽니다. 건강식품도 못 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체중계 딱 올라갔는데 체중이 확 퍼져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와, 몇 킬로 빠졌다 안 그러시겠습니까? 최고의 기쁨이죠. 성공이다. 다음 달에는 내가 7킬로를 또 빼겠다. 내 목적인 20킬로를 빼겠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와서 와, 특별히 엄마가 딸이 딸 친해지면 박수치고 전화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사실 가장 큰 환호성을 지를 때가 그때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저 기쁩니다. 그런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의 은사를 받으면
그런 은혜 선물을 받으며 성령 열매를 여러분 딴다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난 모든 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나중에는 톱으로 목을 잘라서 삼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당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해하나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전체 선지자들의 글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없어집니다. 새로운 집을 사는 것도 잠시지 얼마 지나면 그 집이 낡아지고 다 그냥 때가 묻게 돼 있습니다. 높은 명예를 얻는 것도 잠시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때가 돼서 퇴직할 때 되면 거기를 나와야 됩니다. 이거 다 잠시가 지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산소망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 것은 내려놓습니다. 점점 더 은혜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점점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딜 바라봅니까?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 소망은 뚜렷해지고 커지고 확실해지고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보다 영원한 산소망에 더 마음을 두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나이 돈 가지고 재테크에서 하고 집도 다른 곳으로 바꾸고 그리고 아내와 손을 잡고 여행을 다니고 자녀들은 뭐 이렇게 좋은 대학들 다 졸업시키고 조그만 집들이를 하나 얻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좋은 배우자들 얻어서 살 것이고 우리는 남은 여정을 그렇게 앞으로 살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야지 열심히 그리고 잘 뭔가 준비를 했다가 여생을 잘 지내다가 잘 살면 한 90대서 그때 가면은 영광이지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 우리가 늙을수록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80% 90% 아닙니까?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너무나 확실하고 안전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은 언제 끝나고 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산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소망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는 참 만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면 만족할 것 같죠. 그러나 만족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다시 허무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또다시 불만족하며 실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5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참혹한 형틀에 이제 못 박히실 텐데 어떻게 그 마음이 기쁠까요? 어떻게 그 마음이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안해하고 예수님 가신다니까 예수님 보고 근심하고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거야? 라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이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시면 불안해하는 막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제자들을 보고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에게 좀 전해져서 너희도 좀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감람산에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부단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성령 충만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만이는 중국의 신학자로서 목사님으로서 참 많은 복음을 전하다 옷고를 많이 치른 분이고 아주 병약해졌던 분입니다. 어찌만이는 하도 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앞에 있는 이 돌을 치워주십시오.
내가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돌이 앞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음성이 들려, 어찌 맞느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내가 이 돌을 치워주랴, 아니면 이 돌이 강물이 불어서 강물 안에 잠기해서 헤엄치고 가겠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워치마니는 네, 강물이 불어나길 원합니다. 강물 속에 이 돌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헤엄쳐서 그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은혜 속에 세상의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은 오히려 그 물 속에 잠겨버리고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쳐져 가면서 그는 훌륭한 신학자가 되고 훌륭한 삶을 살고 훌륭한 책을 많이 낸 것을 우리가 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사도 바울에게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로마의 집 기쁜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점점 기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1년 1년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령 충만하고 기쁜 생활을 하시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복이 있어서 고통이 또 늙어지면 왜 그렇게 마음에 그냥 시들해지고 삐지기도 잘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그런 증상이 오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은혜의 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주신 기쁨 속에서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떨 때 기쁨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5절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합니다.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보초를 서주신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보초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끝내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과거에 한번 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주님 안에 살지 않았는데 날 그때 도와주셨구나 이런 재미 여러분 없습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보호하심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많은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인정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된 거야. 사람들이 도와서 내가 운이 좋아서 그때 그렇게 된 거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딴 데로 돌리고 세상에서 저절로 얻어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도 나를 보호해 주셨지. 그리고 옛적이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옛적이를 잊어버려라 아니면 옛적이를 기억하라 두 가지를 다 말씀. 옛적이요, 옛날에 살았던 애굽에 살았던 그 생활, 그 죄악 속에 살았던 그 생활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살아서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조건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10편 121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키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나를 도와주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70억 인구 중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밤에 해도 낮에 해도 너를 상치 아니한다.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사람들은 그저 건강에 척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건강도 때가 되면 다 죽음으로 그 건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질 가지고요 굉장히 그걸 믿고 살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물질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을 의지하고 삽니다. 요즘 우리 TV에서 정말 이 나라가 이 시끄러운 일은
자기 일을 보호해 줄 것이 사람인 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을 최진실인 줄 알고 최순실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입고하다가 결국 다 세월왕을 차는 지금 줄줄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최선의 축복의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기회가 고난인 것입니다. 너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봐라. 그러면 얼마나 큰 유익함이 너에게 있는 줄 아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7절 말씀 보면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필요한 것은 시련이 믿음을 재련하기 때문이다. 성도의 환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입니까? 맺기를 했다고 다 금입니까? 색깔을 칠했다고 금입니까? 반짝이는 것을 용광로에 넣으면 진짜 금인지 아닌지 갈라집니다. 이게 진짜야 아니야? 집어넣으면 알죠. 믿음도 다 똑같아 보이지만 모두 믿음이 아니고 시련의 용광로에 들어가 봐야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금도 용광로의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도 그 안에서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 믿음을 연단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했지만 그 중에서 거의 수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 하나님의 용광로에서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물은 새로운 그물이 돼서 나오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당해보지 못하고 시험 받아보지 못하고 연단받지 못한 믿음은 정말 진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올려주실 때, 성장하게 하실 때, 그 다음에는 시련의 용광로에 우리를 한 번씩 다 집어넣으시고 코를 꺾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 부서지게 하시고 존재 없는 것 같이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금보다도 귀한 것이다. 연단받은 믿음, 체험적인 신앙은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맞죠?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환난은 겉으로 보면은 탈을 쓰고 들어오는 바로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탈을 쓰고 들어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변장하고 들어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련 속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축복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힘듭니다. 그러나 과정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은 축복으로 끝내게 주신 거구나. 연단받는 가능성,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자. 그것만 여러분 깨닫고 터득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모든 시련을 이기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과정만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온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구름이 가렸습니까? 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까? 머지않아 따뜻한 봄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 일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시련이 앞을 가리고 너무나 많은 고난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한숨 쉬게 되고 어짜를 몰라서 우리는 갈짓자로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압니다. 주님, 이 시련을,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릎 지키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는데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일에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탐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채우지 못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열매 가장 큰 열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인 기쁨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삶에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남들에게 고통당하고 기쁨을 잃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도록 그런 은혜까지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